지난해 9월 동구 연포부두에서 폭발 화재가 난 석유 제품 운반선의 이동 작업이 오늘 오후에 시작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딱 1년 만인데 이 사고 선박은 경남 통영 성동 조선소로 옮겨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꽃이 폭발음과 함께 연신 치솟습니다.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치며 인근 지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난해 9월 폭발 사고가 발생한 25,881톤급 화학 운반선 스톨트 그라인드호. 당시 이 사고로 선원, 하역 근로자, 소방관, 경찰관 등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선박에 실려있던 화학물질 스타일렌 모노머를 담은 탱크 내부 온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올라가면서 중압 반응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뒤 모두 다른 선박으로 옮겼지만 시민단체 반대와 입항 허가 지연으로 울산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해양수산부가 환경단체와 어민의 입장을 고려한 조건을 달아 입항을 허용하면서 이동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선박이 연포부두에서 이동하는 건 폭발 사고 발생 이후 정확히 1년 만입니다. 울산 연포부두에서 출발한 스톨트 그라인드호는 부산 대변항, 대죽도 앞바다를 거쳐 통영 성동 조선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해경은 사고를 대비해 화학 방제선 등 경비 함정 5척을 투입해 이동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통영 성동 조선소까지 70페리 4.5라떼의 속력으로 16시간이 소요되며 도착 시까지 경비 함정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호송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라인드호는 성동 조선소 도착 이후 시민단체 입회하에 선박 수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